저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또 이게 또 공개한다는 게 뭐랄까 좀 제가 막 쓰고 있던 막 좋은 물건을 막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BTS의 다이너마이트 저는 사실 뭐 아미는 아닙니다. 빠바밤 빠바 손호정 아미 범수의 세계 범수의 세계 범수의 세계 안녕하세요 범수의 세계 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일단 오늘은 어떤 걸 좀 꺼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듣는 찐 플레이리스트를 하우를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하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저한테는 안식년을 보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너무 좋아했을 때 그냥 고등학교 시절 때처럼 그냥 제가 듣고 싶은 음악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플레이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저만의 찐 플레이리스트인 거고 저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또 이렇게 또 공개한다는 게 뭐랄까 좀 제가 막 쓰고 있던 막 좋은 물건을 막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약에 들어보시고 좋으시다면 많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좀 쉼과 관련된 노래인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지쳐 있었고 좀 약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많이 좀 피곤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딱 접해 들었는데 와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예. 너랑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위로해줄 위로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근데 선우정아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예, 누구세요? 선우정아님? 빠바밤 빠바 선우정아님! 예, 아닌 걸로 예. 형 낙지마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누군가는 또 저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큰 보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제가 정말 더 위로가 많이 됐었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상실한 너무나 지쳐감에 따라서 정말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이 노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 도망가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서 저는 그냥 끝났습니다. 나를 그냥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이 노래 듣고 제주대로 내려간 거죠. 이 도망가자라는 의미는 내가 가서 다시 충전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으러 가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누구나 자기만의 위로성 한 곡씩은 다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제 노래라면 더 감사하겠지만 예. 여러분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를 통해서 저와 같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노래를 처음 접해 듣고 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 가사가. 그래서 누구지? 해서 봤더니 기린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린이라는 뮤지션의 이별 선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마치 듀스의 느낌을 오마주한 것 같은 하지만 기린이라는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만의 또 음악 색깔이 같이 잘 섞여서 정말 멋진 레트로송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그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때 음악을 끄집어내서 듣지 않아도 제가 동경하던 선배 뮤지션들의 음악과 아주 흡사한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노래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즐겨 들었던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그리고 한 곡은요 좀 대중적이고 대중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든 노래고 노래 가사도 들어보면은 코로나 시대에 뭔가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놀랍고 너무 꿈만 같은 거죠.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게끔 했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뭐 We Are The World 같은 노래들을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를 줬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과 다를 게 없는 거죠. BTS라고 하는 존재가 이 노래를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큰 힘을 줬다는 거, 위로를 줬다는 거 이로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이거든요. 제 생애에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장면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래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된 것뿐만이 아니라 퍼포머 리스트에도 올라가서 완곡을 불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내년에는 이제 수상만이 남아있지 않나 저도 같이 응원하고 저는 사실 뭐 아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온 국민이 아마 다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이렇게 활동을 같이 이 시대에 하는 뮤지션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후배로서 좀 정말 대견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노래들 많겠지만 이 노래는 꼭 빼놓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또 즐겨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또 좋아하는 장르인 얼터너티브 R&B 스자의 Good Days라고요. 보통은 평론가들이 붙인 장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부르기 편하게 부르는 것 뿐인데 뉴 R&B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는 이제 이걸 퓨처 R&B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음악 자체가 되게 좀 퓨처하잖아요. 네,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음악도 약간 우주음악 같은 느낌 들고 약간 몽환적이고 예전에 그 제가 좋아했던 우리 시절의 그 R&B라든지 네오솔이라든지 그런 장르들보다는 되게 심플해지면서도 그 노래 발성도 그렇고 노래하는 스타일도 대충 하는 느낌? 그러니까 대충 하는 느낌인데 잘해.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발음도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노래가 너무 완성도가 높은 이런 노래들을 제가 잘은 못합니다. 하지만 되게 좋아해서 요즘에는 또 많이 듣고 있는데 노래 자체가 주는 그 느낌 자체가 자연 친화적인 퓨처 R&B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제주도와 되게 잘 어울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가 아마 가장 생소하실 거예요. 무비노온이라는 노래. 무비노온이라는 노래인데 한국 분들은 아마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인디아 샤온이라고 네오솔 가수인데 요즘에는 네오솔 가수들이 다 퓨처 R&B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오솔 가수들이 계속 네오솔에 머물러 있으면 유행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다 퓨처 R&B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디아 샤온도 그런 가수 중에 한 명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앤더슨 팩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지향하는 것은 약간 모타운 스타일의 막 50년대 60년대의 흑인 음악을 요즘 스타일로 해석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레트로 음악을 선도하는 사람인 거죠. 인디아 샤온과 이렇게 같이 음악을 이번에 만들어서 아주 소울풀하고 그러면서도 요즘 스타일을 자기들만의 스타일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들으면서 제가 자극도 많이 되고 또 감상도 많이 했던 그런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정말 다양하죠? 저도 좀 음악을 좀 굉장히 좀 스펙트럼 좀 넓게 듣는 편이에요. 2021년 이제 새해 밝고 보이는 추천곡들이 좀 있어서 좀 이것도 좀 몇 곡 소개를 해드릴게요. 탑3만 요즘 완전 푹 빠져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앤더슨 팩이라는 이 가수 두 명이 의기투합해서 실크 소닉이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Leave the Door Open이라는 노래를 올해 초에 사실 되게 따끈따끈한 노래예요. 레트로 음악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따뜻함이라든지 막 아날로그한 감성 막 이런 거 막 너무 그리워했는데 역시 이 제가 좋아하는 앤더슨 팩 이 형님인가 동생인가 동생일 거야 아마. 브루노 마스도 동생일 거예요. 요즘에 웬만하면 동생이더라고요. 네. 브루노 마스와 함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말 멋진 노래를 하나 기가 막히게 빼줬어요. 그래서 요거 엄청나게 무한 반복하고 있고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사랑하는 또 핑크 스웨츠라고 가수 한 명 있는데 달콤하고 막 달달하고 막 예, 이런 노래들 많이 내고 있는데 이 노래 중에서 저는 At My Worst라고 저는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좀 가벼워요. 이즐리스닝 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거운 자리 이런 거 말고 그냥 되게 그냥 가볍게 그냥 산책하면서 내지는 뭐 그냥 수다 떨면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정말 되게 잘 어울려요. 이 노래는 가사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내가 막 뚜질뚜질하고 막 실패하고 막 가장 못났고 막 내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고 막 이런 상황일 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 너를 사랑할 거야. 뭐 이런 뭐 있잖아요. 진짜 누가 들어도 다 그냥 막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달달한 노래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가장 안 좋은 상황 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딱 짚어준 올 봄에 아주 찰떡같이 잘 맞을 것 같은 한참 또 듣고 다니게 될 그런 플레이리스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국내 뮤지션 중에서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카더가든의 아무렇지 않은 사람. 전반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7080 감성이 있어요. 저도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 세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심지어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뮤지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다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천재들이다. 그때 감성을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다시 이렇게 쏟아냈는데 카더가든이라는 장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 시대에는 없었던 그런 형태의 가수들을 보면서 노래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딱 필요할 때 좋은 좀 양념 같은 그런 노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2020년 그리고 2021년 제가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우를 좀 해드렸습니다. 나랑은 좀 다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취향 문제니까 저의 취향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를 해드렸고 취향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그래 뭐 김범수의 플레이리스트 한 번쯤 들여다보자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취향도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도 하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저의 또 음악적인 뭐 생각들, 이야기들 더욱 알차게 공감하실 만한 그런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범수의 세계!